한번 이제 새롭게 다시 찍어봅니다. 자, 지칭 출원이고요. 자, 먼저 단서 찾은 다음에 내려갈게요. 뭐 있어요? In an attempt to impress 라는 거 하나 보이죠? 그대 놓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16번부터 보시면 여기 not discouraged 이렇게 보이죠? Not discouraged. The matter great amusement of the young lady. In the last attempt, is however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다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설문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아까 설명했지만 1번이 무조건 뭐라고? 1번이 무조건 기억인 거야. 그것만 정확히 찾으시면 돼요. 자, 누가 왔냐면 해령입니다. Richard, the famous classical scholar, was once traveling with a young Oxford student. 얘는 말이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옥스퍼드 대학생하고. Student은 여기서는 대학생, 학생인데요. 두 번째. In an attempt to impress the lady present. 시작. 시도에서 자 어떤 시도냐면 impress 인상을 주려는 거야. 레이디에게 어떤 레이디야? present 참석한 참석 옆에 있는 참석한 여자들한테 인상을 여자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The young man let the slip a Greek quotation. 오, 그렇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Let 무슨 동사예요? 사역동사. 이게 사역동사입니다. 자. 사역동사 어순이 어디? 목적어. 원형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Let이 뜻이 뭔데? Let의 뜻은? 100원. Let의 뜻은 100원. 그렇지. Full. 자, let 물어보면 시키다 그러면 안 돼. let은 냅두다야. 냅두다야. 냅두다. 해석은 가 하도록 해. 가 하도록. 가 하도록 냅두다야. 슬립은 목적어야? 슬립이 미끄러지다. 이게 원형이지? 목적어 어디 갔어? 목적어 어디 갔어? 그렇지. 목적어 어디 갔어요? 집에 갔다고? 그렉 quotation which 이겁니다. 이게 목적어죠. 자, 보세요. 영어에 굉장히 커다란 세 가지 원칙인데 그 중에 하나가 뚱뚱해지면 길어지면 뒤로 보내는 거예요. 뚱뚱해지면 어디로 가? 뒤로 간다. 뚱뚱해지면 어디로 가? 뒤로 갑니다. 뚱뚱해지면 어디로 가? 뒤로 가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저 여기 목적어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는 거예요. 자, 냅뒀다. 냅뒀다. 미끄러지도록 뭐가 그리스 인용구가 which he said 시작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거 저 이런 거잘 나오니까 자, 지금 얘기할게요 말하다 말하다 생각하다 말하다 생각하다 말하다 생각하다는 삽입 절로 많이 쓰이는 거야. 그러면 말하다 생각하다는 중간에 끼어들어가면 묶어서 버려야 돼. 말하다 생각하다는 중간에 끼어들어가면 묶어서 버려. 삽입절이야. 말하다 생각. 그가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치부터 여기까지 묶이는 거죠. 이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Was from Sophocles에서 나온 인용구죠. 근데 그가 말하기. 지가 이거 소포클라테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기 he가 누구야? 기억이죠. 기억. 기억이 누구야? Young Oxford student이죠. 됐죠? 다음. The professor was not taken in. 전문가요? 교수는 take
인 끌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속다, 속다, 속이다. 속지 않았습니다. By young man's bluff. 젊은이의 bluff, bluff. 허풍에 속지 않았습니다. And 그리고요, pulling a pocket edition of Sophocles. 그렇죠. pulling은 꺼내면서 뭘 꺼내냐면 pocket 주머니 판 소포클라테스 주머니 판그 책자가 있는 거지, 조그만한 거. 그거를 꺼내는 거 어디서? From a fold of his coat. 그의 코트의 fold 접힌 곳에서 책자 작은 거를 꺼내는 거야. 꺼내면서 challenge. 저 보세요. 여기 challenge 병렬 구조다. 여기 and로 연결된 병렬 구조야. 여기 b죠, b. A가 어딨니? 다시 A가 어딨니? A가 어딨어? 테이크냐 아니란 말이야. A가 어딨어? 그렇지. 워즈가 A야. 테이크라면 틀리는 거야. 그렇죠? X는 프로페서입니다. 자, 프로페서는 속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 도전을 했습니다. 그가 뭐 하도록? To find the page in question. question은 문제가 되는 그 패시지를 찾아보라고. 야, 한번 찾아봐. 네가 얘기할 거. 이렇게 한 거죠. 이번에 힘이 누구야? 기어. 맞아? 그 젊은 놈 맞죠? 다음 선수. 원희가 갑니다. 원이 갑니다. Not discouraged. Discourage는 기를 죽게 하는 거야. 여기 ed니까 기를 죽지 않은 거죠. 분사 구문이야. 기가 죽지 않아서 the student said. 학생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He had made the mistake. 무슨 시제? 과거 완료. 아까 과거 완료 어떻게 하라고 해석할 때? 앞에다가 그 전에 살짝 뭐죠? 그가 그 전에 실수를 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제가 좀 전에 실수했군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he가 기억. 맞아? 인정한 거죠? 이렇게 말하고요. and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the quotation 그 인용구는 사실 말이죠. from Euripides에서 나온 거다라고 다시 얘기한 거죠. 아, 이제 제가 실수했네요. 그게 아 소포클레테스가 아니고요. 유리피테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To the great amusement of a young lady. 이거 어떻게 해요? 어뮤즈먼이 뭐야? 어뮤즈먼 즐거움. 그 뭐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To his surprise가 무슨 뜻이에요? To his surprise, 그치? 네. 네, 여기 설격 써주고, 뒤에 감정을 나타낸 명사야. 누가 뭐뭐 하게도야, 뭐뭐 하게도. 자, 그러면 여기 소유격 대신 오브를 쓴 거야. 젊은 여자들이 엄청 재밌게도 이 말이지. 젊은 여자들이 엄청 재밌게도, 엄비촌이 즐겁게도. 자, 폴스는 즉각, produce, 생산을 냈다는 건 꺼냈다는, a copy of Euphrates. 또 유프터스의 카피 그 책을 꺼낸 거죠. From his pocket 그의 주머니에서 여기 his pocket인데 누구 주머니야 이거? 응? 누구 주머니야 이게? 교수죠 이건 교수지 교수 이건 니은이지 니은 이거 퍼슨이라는 교수잖아 이거 니은이고요 그죠? 그러면 기억 여기서 낚인 거죠? 4번이 답이지 오케이 밑에 거는 뭐 똑같은 얘기.